스모그 안개와 빛을 뿜어내는 레이저의 향연, 디지털 기술과 동서영의 고전을 접목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청년 작가들의 시선을 표현한 전시를 만나봅니다. 되게 세상에 되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구나 라는 걸 조금 느꼈어요. 산수 같은 게 사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 작품들을 미디어 아트로 보여주신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멈춰있는 산수화를 움직이게 만드는 미디어 아트의 재탄생. 점처럼 흩어진 청년들이 모여 하나의 선을 만들어낸 예술의 두 영역을 만나봅니다. 사진과 영상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여 특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이 예술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답니다. 포트폴리오 공모를 통해 전국 21개의 사진, 영상, 미디어 학부, 대학원 출신의 지원자 중 선발된 30명의 약 230여 점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안과 고립된 청춘들의 모습, 그리고 사회적 비판에 대한 내재적 성찰, 젊은 세대들의 고뇌와 성장에 대한 작품들로 청년 세대의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각을 엿보게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시선을 렌즈에 담았을까요? 자신만의 고민과 상상력을 마음껏 표현한 청년 작가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주변에 있는 버려진 공간들을 여러 봤는데요. 이런 버려진 공간들이 10년, 20년 계속 방치되면서 뭐 범죄의 문제도 있고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고민에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Infinite Cyberspace, 가상 공간이라는 작품이고요. 저의 기억, 저의 머릿속, 그리고 저의 상상을 가상 공간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작품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고 나중에 되면은 변형되고 왜곡되는데, 그런 기억을 원상복귀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진 시대에 들어서면서 젊은 청년 예술인들이 사실은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청년 사진 영상 축제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러한 고립감을 서로 교감하고 나누고 또 미래를 같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은 그들 세대의 자화상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날카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표현하며 관객에게 세상의 이야기를 전달했답니다. 다양한 작가님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담긴 사진이나 작품을 볼 수 있어서 뭔가 인상이 깊기도 했고, 그리고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구나라는 게 조금은 보이는 작품들도 많았어서 그런 게 굉장히 보는데 인상 깊고 재밌었습니다. 사진과 영상 전시뿐만 아니라 예비 예술인들의 포트폴리오를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열렸습니다. 감옥스러웠던 제 모습을 초창기에는 제가 이 주민분들 삶에 전국의 사진 영상 교육 기관의 학생과 교수진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뭔가 다 불안정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잡아져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작가들이랑 다양한 많은 멘토 작가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게 가장 좋았고, 좀 작업에 동기부여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K-청년사진영상축제는 전국적인 규모로 준비된 전시였습니다. 향후에 저희의 목표는 우리 국내의 젊은 영상예술인들이 이런 작업을 국내에서만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무대에서 교류하고 선보이고 또 해외에 있는 많은 또 젊은 청년 영상예술인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최첨단 기술, 동양, 전통과 현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있다면 어떨까요? 산수어 이미지와 디지털 기술이 만나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이인암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이번 전람회는 총 18점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고전 회화를 차용한다든지 또 묵죽도나 그런 산수도를 차용해서 첨단의 그런 과학 기술들을 이용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사용한다든지 뭐 스모그를 활용한다든지 또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LED랄지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관람객들로 하여금 몰입하게 하는 것, 몰아일체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인암 작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뉴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관객이 그의 작품을 보면 5분 이상 멈추게 한다는 5분의 미학으로도 유명한 인물이죠. 디지털을 배경으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발표한 작가 이인암. 또다시 새로운 접근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이인암 작가님은 움직이지 않는 그림에서 볼 수 없는 작품 이면의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시는 작가님인데요. 예를 들면 작가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묵죽도를 보면 우리가 실제로 대나무밭에 있을 때만 보고 느낄 수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라든지 눈 내리는 풍경 그리고 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툭 떨어지는 대나뭇잎처럼 작품의 생명력과 움직임을 불어넣고 또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소치 허백년, 겸재 정선, 남농 등의 한국화를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베르메르 같은 서양 명화와 디지털 기술로 융합하여 이인암 작가님만이 표현할 수 있는 한국적 미디어 아티스트를 개척하고 독보적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작가님이죠. 베델에서 잠자는 박연폭포입니다. 성서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야곱이 돌베개하고 누워있는 그 장면을 의인화해서 이 모니터가 마치 사람처럼 누워있는 작품입니다. 시와 그림은 하나다. 시와 인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림도 중요하지만 시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문인화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폭포를 통해서 마치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으로 하여금 몰입할 수 있게 그런 시 폭포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수묵화라든지 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갇혀있는 어떤 그런 평상시의 편견이 있었는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좀 세상 밖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런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베델에 있는 박연폭포라는 작품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밤하늘을 볼 일이 많지 않고 별을 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찌들어 있나? 현실에서? 근데 별을 그림으로 보면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다 하는 게 아, 내 마음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정화되는 그런 느낌.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저도 그렇지만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또 바쁜 시대고 또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정말 이렇게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시대 같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고 중요한데 그래서 좀 자신에게 좀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제 전시를 통해서 한 번쯤 좀 자신을 좀 집중했으면, 자신을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인은 관객에게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하고 또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차세대 예술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나선 청년들과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예술인을 만나봤습니다.